3월 10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묵상하심으로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6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소락받았다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주인도 항상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일 것이니 찬송가 15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제일 첫 장은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가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쯤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구원을 말씀하셨고 확증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일곱 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추방된 이 밧못섬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받은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일곱 개 교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교회에 대한 이 칭찬과 책망으로 그 내용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개 교회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 가장 큰 건물을 자랑하고 사회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좋은 교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칭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등 이 네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책망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 대한 그 삶의 평가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고 그 삶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지켜왔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시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곱 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시를 받아 적어 기록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버가모는 이 터키의 서부 에게해 근처에 있는 이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 옛날 알렉산더 왕의 후계자들이 함께 모여 세운 도시이며 그리스 시대를 지나가며 동방의 거점의 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거대한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좌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의 뜻은 마치 왕이 앉아서 권세로 다스리는 왕자처럼 사탄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버가모 지역에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의 권좌란 과연 무엇일까요? 버가모 나른 도시는 산성처럼 평지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어떤 신의 제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그리스의 신전이 4개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롯하여 각종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다양한 신전의 모습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겨 그런 신전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각종 잡다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장악된 도시요, 우상 숭배를 통해 마치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황제의 신전들도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 신전들을 통해 거둬들이는 막강한 수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앞다투어 세워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결국에는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4절에 보시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또 이 도시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이제는 악한 꾀를 가르쳐 주어 모압의 여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이끌려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우상 앞에 절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이 발람에게 일으킨 그런 문제를 똑같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 안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거리도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일종의 이단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이고 육체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나 도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만족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에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세상을 따르며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며 우상도 섬기게 되는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속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쇠속화를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칭찬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과연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사실 안디바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 정확한 기록은 아직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가 버가모 교회의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된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앞에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디바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고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3절에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을 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칭찬을 이 안디바를 통해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바처럼 우리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세속화 앞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에 한 발을 담고 믿음에 한 발을 담은 채 이렇게 신앙을 지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는 결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타협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하시고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증인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삶을 저버린 채 이 발람의 삶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안디바처럼 많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순간에도 그의 믿음을, 정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 시끄럽고 또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한 발은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마치 안디바처럼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증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 3월 10일 수요 예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